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여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안전장비나 먹을거리 같은 재난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생존 배낭입니다. 일주일치 비상식량과 방진 마스크, 비옷과 텐트, 휴대용 정수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16가지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포항 지진 당일과 이튿날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이런 생존 배낭의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게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냐, 보려 오냐, 그게 가장 문의가 많고요. 등받이나 방석으로 쓰다가 위급 상황에서는 머리에 써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이 제품도 지진 발생 이후 하루에 천여 건씩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위주의 단체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주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단위, 뭐 가족 인원수별로 주문을 하시는 분. 한 대형마트에서는 라면과 생수 같은 먹거리와 핫팩의 판매량이 일주일 전보다 늘었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라디오가 163%, 재난 구호품 판매량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사재기는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도 최소 사흘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정에 비치해둘 것을 권고하는 만큼 스스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